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대원입니다. Hey guys, welcome back. 여러분, 이번 영상강에서 우리 챙겨볼 패턴 뭐냐면은 I have a feeling that 이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So I have a feeling that this lesson video will be very helpful for all of you guys who are watching this. 자, 이렇게도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자, 여러분, 그 feeling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약간 좀 기분, 뭐 느낌, 뭐 이런 느낌 이를 전할 수가 있잖아요,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I have a feeling 하고 뒤에 어떤 문장을 쓰게 되면은 뒤에 오는 문장일 것 같은 내가 느낌이 든다, 그런 기분이 든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분명한 근거가 없을지라도 I have a feeling that 아까처럼 I have a feeling that 여기 예문에도 있지만은 뭐 대건 would like my present, 대거이가 내 선물 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feeling이 있다. 그런 느낌 전할 때이 패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패턴부터 해서 같이 한번 예문으로 해서 한번 들이대 볼 건데, 포인트는 발음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I have a feeling that, feeling 좀 길게 발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feeling, F 사운드 일단 입술 대고 긁으시고 feeling 이렇게, feeling 이렇게 하지 마시고 feeling 이렇게 하지 마시고 feeling, feeling 느리게 감기, 제 개인기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개인기로 한번 해보면은 I have a feeling that we'll have fun tonight. 뭐야? 느리게 감기 같지 않아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첫 번째 문장 읽어봤습니다. I have a feeling that we'll have fun tonight. 이렇게 해봤는데요. 자, 대체 뭡니까? We'll have fun tonight 했습니다. 여러분, have fun 하면 이제 뭐, 재밌는 시간을 보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는 표현입니다. 참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인데요. Will. We will 붙었습니다. We'll have fun tonight 하게 되면은 오늘 밤 우리 참 재밌을 거야 라는 문장이잖아요. 이럴 것 같은 feeling이 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를 합쳐 보면은 우리말로 어떤 느낌이 된다? 오늘 밤참 재밌을 것 같은 feeling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릿, 바로 제 턴으로 가볼게요. 뭐 이런 내가 느낌이 드네. I have a feeling that 오늘 밤이 재밌을 것 같은 말이야. We'll have fun tonight. 합치면은요, 우리 오늘 밤에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잉. 영어로 I have a feeling that we'll have fun tonight. 한번 더. I have a feeling that we'll have fun tonight. 자연스럽게 I have a feeling that we'll have fun tonight.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발음 포인트 뭐겠어요? F 사운드 두번 나오죠? Feeling, fun. 요거 신경 쓰시고 We will have fun. 자연스럽게 음이 연결되면은 will have fun, will have fun. 이렇게 음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주의하시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대입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t's your turn, everyone. Let's do this together. 갑시다. 야, 뭐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온다 카대 오늘 저녁에. 그래서 말이지 이런 느낌이 들어 내가. 자, 어떤 기분, 어떤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밤 우리 참 재밌을 것 같은 말이야. 좋습니다. 합쳐서 내뱉어 보실까요? 오늘 밤참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영어로 갑시다. 시작. I have a feeling that we'll have fun tonight. 한번 더. 시작. I have a feeling that we'll have fun tonight. 좋습니다. 같이 한번 내뱉어 볼까요? 오늘 밤참 재밌을 것 같은 그런 feeling이 있다. 영어로 갑시다. 시작. I have a feeling that we'll have fun tonight. Once again, 시작. I have a feeling that we'll have fun tonight.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장 한번 커버를 해봤습니다. 자, here's the second sentence for you guys. 두 번째 예문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I have a feeling that this won't work.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work라는 것 자체가 뭐 일하다라는 뜻으로도 활용이 될수 있고요. 여러분, 아까 명사로 활용이 된뭐 업무, 일, 이렇게 느낌을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맥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something won't work. 여기서는 work가 이제 동사로 어떤 뉘앙스로 쓰였냐면은 뭐좀 효과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친구가 내가 이제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갖고 I'm trying to open the door. It's locked. I can't just open it. 근데 이제 nothing works out. Nothing works. 뭐 아무것도 이렇게 works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I've tried several different keys. Nothing works. I've tried a plastic card to open up the door. Still didn't work. 이럴 때 친구가 또뭘 어떤 방법을 주면서 this might work.
try this one.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다 work라는 동사를 다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다 문장을 살짝살짝 애드립으로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 근데 I have a feeling that this won't work. 야, 이거는 뭐 열리겠나? 이거 효과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won't, will not 축약형이죠. short form이죠. 그래서 this won't work, this won't work.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won't, want, won't, want. different. 이거는 won't 입술을 이렇게 둥글게 마시고 벌리지 말고 won't, won't, won't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 want, want하다는 입이 딱 양옆으로 째지기 마련이거든요. 자, 일단 제 톤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No more talk. 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기분이 드는데 I have a feeling that 이거 효과가 없을 것 같은 막 그런 기분 말이야. This won't work. 합치면은요, 아, 이거 효과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영어로 I have a feeling that this won't work. 한 번 더, 이런 기분이 든다, 이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I have a feeling that this won't work. 어때요?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feeling, F 사운드 주의, 그리고 this won't, won't work, won't work, work, work 발음 주의하시면서 해보시면은 감시하겠습니다. You guys ready? Let's go. 갑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지금 내가 느낌이 드는 거죠? 쎄한 느낌. 이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그렇죠. That's right. 좋습니다. 합쳐서 내뱉어 볼까요? 가이드 잡아 드릴게요. 시작! man won't work.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문장 뭐였다? 이러하이러한 기분이 든다. 이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갑시다. 시작! I have a feeling that this won't work. 좋습니다. 같이 한번 내뱉어 볼까요? 이게 효과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시작! 갑시다! I have a feeling that this won't work. Once again, 시작! I have a feeling that this won't work.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예문까지 우리 한번 소화를 해봤습니다. Move on to the third one.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그 문장이죠. 이거 여러분 좀 작죠? 조금만 더 크게 드릴게요. A little bit bigger. How about now? 자, 이제 좀 낫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래서 뒤에 문장 뭐를 준비해봤냐면 I have a feeling that Josh will like my present를 준비해봤습니다. Josh가 내 선물 좋아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는 거죠. 발음 한 개만 주의하세요. 요 present 발음하실 때 present라고 발음하지 마시고 선물이라는 느낌을 주시고 싶으면 present로 발음을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present. 오케이? 그래서 I have a feeling that Josh will like my present.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My turn first, everyone. Listen carefully. 자, 들어보세요. 이런 기분이 들어. 이런 느낌이 든다. I have a feeling that Josh가 내 선물 좋아할 거라고 말이지. Josh would like my present. 합치면은요. Josh가 내 선물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영어로 가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I have a feeling that Josh would like my present. 천천히, 천천히 감기, 개인기. 시작! I have a feeling that Josh will like my present. I have a feeling that Josh will like my present. 사이즈 나왔죠? 바로 여러분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Let's go! 갑니다. 이런 느낌이 든다. 자, 어떤 느낌이 드는데요? Josh가 내 선물을 좋아할 거라는 말이야. Excellent. 너무 잘하셨습니다. 합쳐서 한번 내뱉어 볼까요?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분이 든다. Josh가 내 선물 좋아할 거라고. 갑시다. 시작! I have a feeling that Josh will like my present. Once again, 바로 영어로 갑시다. 시작! I have a feeling that Josh will like my present. Good. 자연스럽게 내뱉어 볼까요? Josh가 내 선물 좋아할 것 같은 기분이다. 그런 느낌이 든다. 영어로 갑시다. 시작! I have a feeling that Josh will like my present. Once again, 시작! I have a feeling that Josh will like my present. Awesome.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세 번째까지 한번 커버를 해봤습니다. 자, let's move on to the last one in this lesson video.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I have a feeling that we've met before.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We have 줄어놨습니다. 포인트는 have met before. 우리가 전에 만났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요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음 주의하실 거, we've met. 자, V 사운드 무조건 입술 끌고 가자 했죠. Remember the repetitive? 그래서 we've met,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바로 제 턴 가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I have a feeling that 우리가 전에 만났었다라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We've met before. 합치면은요. 당신을 내가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I have a feeling that we've met before. 자연스럽게 한 번만 더. I have a feeling that we've met before. I have a feeling that we've met before. 어때요? 쉽죠? 이렇게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셔야겠죠? 실전 타임 띠링띠링 바로 가겠습니다. 미쳤네요. 자, 바로 갑시다, 여러분. 덩거리 자릅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제가. 자, 어떤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가 전에 만났었다고 말이죠. 뭔가 약간 좀 작업하는 것 같은, 그죠? 그죠? 약간 좀 픽업 라인 같기도 합니다. Anyways, 자, 합쳐서 가볼까요? 내가 당신을 전에 만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갑시다. 가이드 잡습니다. 시작! I have a feeling that we might be more. Once again, 영어로 바로 시작! I have a feeling that we might be more. 잘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내뱉어볼까요? 이런 기분이 들어요. 이런 느낌이 있네요. 우리가 전에 만났었다고. 영어로 바로 시작! I have a feeling that we've met before. Once again, 바로 영어로 시작! I have a feeling that we have met before.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So everyone, I have a feeling that you guys loved this lesson video, right?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강의도 재밌었죠? 이렇게 해서 이번 패턴 포인트 뭐였습니까? I have a feeling 하고 뒤에 that 건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문장을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법적인 포인트였고 전달한 뉘앙스는 뭐다? 문장 한 것 같다라는 feeling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라는 뉘앙스를 전할 수 있는 패턴이었다는 게 이번 영상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밑에 스텝 1도 잘 소화해 주시고요. 이 영상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한 번씩 해주 있어. 뭐 돈 뜨는 거 아니지 않니까? 그죠?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다음 영상 강의에서 여러분들 또 웃는 얼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